한국인이 실수하기 쉬운 영단어 발음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를 들어보시겠습니다. item 그렇게 들리시죠? item 우리는 이 단어를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물품, 품목, 어떤 재료. 한국인들은 아이템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인들은, 원어민들은 아이름이라고 합니다. item 두 번째 단어 들어보겠습니다. valid valid valid. valid valid 또 이렇게도 발음합니다. valet valet 벨레. 발음이 두 가지가 있죠. 벨릿, 벨레. 우리는 다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뜻이냐고요? 주차요원. 아시죠? 여러분, 주차요원. 그래서 발레 파킹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요? 그죠?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게. 두 가지 발음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Valid, valid, valet, valet, valid, valid, valet, valet. 그다음 세 번째 단어를 들어보시겠습니다. Data, data. 데이터 또는 데이다. 그러니까 자음 T하고 뒤에 모음이 연결되면 항상 발음이 순화되는 거 아시죠? T가 R로 또는 D로 아니면 생략을 되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순화가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또는 데이다. address, address, address 명사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앞에 있습니다. 명전 동 명사는 앞에 동사는 뒤에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주소죠? 주소입니다. 그 대신 동사로서 address 하는 경우는 이제 연설하다, 해결하다, 뭐 이야기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명사로서는 address입니다. address 그럼 다섯 번째 단어 들어보겠습니다. maj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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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의 스트레스가 있죠. majority 그죠? majority 그럼 majority 그렇게까지도 들을 수가 있죠. majority 아무튼 스트레스는 이음절이 있죠. majority 그럼 majority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majority majority 무슨 뜻이냐? 대다수, 대부분, 과반. majority 그다음 여섯 번째 단어 들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단어 들어보겠습니다. cafe cafe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걸 카페라고 그러죠. 카페. 무슨 커피 발음, 커피숍, 카페 또는 PC방도 의미합니다. 근데 발음은 cafe cafe 카페라고 그러죠. 카페. 이음절이 오죠. 카페. cafe cafe 마지막 단어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단어. opera opera 아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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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opera opera 아프라. 아프라. 스트레스 맨 앞에 있습니다. 강세가 맨 앞에 있죠? 아프라. 아프라. 다시 한번요. opera opera 아프라. 오페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걸 오페라라고 하죠? 가극. 오페라. 미국 사람은 아프라. opera opera 네, 여기까지. 오늘 14번째 한국인 실수하기 쉬운 단어 공부해 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